어느 순간부터 잘 쓰지 않았던 빈하를 오랜만에 외쳐봅니다. 1월 넷째 주 영빈이의 비너스 빈하. 필터를 껴야만 마음이 알았어 그냥 한 말이에요.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진짜 약간 여러분, 내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하고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하고, 알죠? 제가 무슨 SNS 채팅방에서 내가 분명히 그랬어. 재윤이 얘기도 하고 휘영이 얘기도 하면서, 휘영아 뭐 노래소리 줄여라, 이재윤 바보, 이런 거 내가 비밀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, 뭐 이런 얘기들. 근데 분명 알겠다 해놓고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그랬지 와, 모르는 척하네. 와, 나 그때 약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, 아 그래. 그래서 내 사진과 영상을 어딘가에 공개하거나 보여줄 때 필터는 씌워줘요. 꼭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랑 비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게, 여러분들 다 어디 가서 얘기하잖아요. 아, 이거 딜레이. 이거 딜레이 어떻게. 어잉? 잉? 안녕. 아, 깜짝 놀랐네. 지금 밖에가 아예 껌해요. 그 아예 여기만 불 켜져 있고. 볼래요? 완전 껌해요. 그래서 이따가 갈 때 무서울 것 같아서 오늘 엘리베이터 타는 것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? 이따가 끄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만 기다려주면 안 돼요? 조금 무서워서.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갑자기 이렇게 소름이 확 돌으면서 너무 춥고 막 그런 거 없어요? 그거 귀신이라고요? 맞아요, 귀신일 거예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지금 님들 옆에 또 귀신 있어요. 아마 뒤에? 제가 무서워서 기다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까? 그냥 같이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한 말이지. 내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? 너무 무서웠어요? 뒤에 벽이라고요? 원래 벽 속에 있어요. 그 인터스텔라 보면 벽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아닌데요, 동생 옆에 있는데요. 크크크크. 동생이 동생 같아요? 진짜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요? 그 이번에도 매니저님 나오시긴 하는데 그 매니저님이 아니에요. 그 배신한 매니저님 말고 곧 배신할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. 빈로그를 찍으면 왜 다들 배신하냐고요? 그러게요. 한번 매니저님 분들 모시고 한번 해볼까요? 브이라이브? 영빈이의 Q&A 해가지고. 왜 저랑
브이로그를 찍으시면 왜 다 떠나시는 거죠? 보통 팬미팅을 하거나 무대를 하고 공연을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멤버 혹은 전체적인 그런 무대 그런 것들을 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담으면 좋잖아요. 그리고 뭔가 사실 저도 그래요. 저도 어느 그룹을 보면 특정 어떤 분의 그런 무빙이 좋으면 그분만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사람의 어떤 특유의 그런 게 되게 멋있어서 따라가는? 근데 나를 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카메라에 내가 안 잡힐 때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어? 나 방금 되게 잘했는데 어? 나 방금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? 라는 생각을 다 안무 괜찮죠. 다 안무 누가 짰는지 참 멋있더라고요. 특히 후렴. 마지막 곡 이 노래 들으면서 아 같이 간다고? 같이 할까요? 그럼 노래 듣지 말고 할까요? 노래 듣지 말고? 아 맞아 엘리베이터 기다려준다 했지? 근데 그거 알아요? 와 이거 봐요. 아무것도 안 보여. 되게 무서워요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보이스 올린가? 애들 V앱 하면서 엘리베이터 탄 적은 없죠? 제가 최초인 것 같은데? 고마워요 여러분. 저는 이만 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